세자, 아홉 살이나 나이 어린 나를 어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응당 그리 해야지요. 어찌 당연한 것을 모르십니까? 어마마마. 고맙소, 세자. 헌데 말입니다. 세자께서는 아직 명나라의 세자책봉 인준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국본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강건할 터인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제와 세자자를 바꿀 수도 없고요. 예, 이제와 세자자를 바꿀 수는 없지요. 궐생활에 익숙해지시려면 여러 일에 신경 쓰이실 텐데 이 문제는 심려치 마시옵소서. 자식이기는 하나 나이 많은 세자이니 제 스스로 알아서 잘 합니다. 어마마마. 중전마마, 김긴마마와 정군마마 듭시옵니다. 드시라 하게. 좋아. 저희는 이만 물러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빙고. 중전마마, 중궁전의 새 주인이 되신 것을 감축드리옵니다. 신첩이 성심을 다해 중전마마를 모실 것입니다. 김기인이라고 했던가? 예, 중전마마. 나는 얼굴에 모든 것이 표가 나는 사람인지라 기인 같은 사람만 보면 무척 신기해서 말일세. 자네, 간택 자리에서 내가 아닌 그 죽은 대사관의 여식을 밀었었다지. 예? 헌데 어찌 내게 그리 웃으면서 날 잘 모시겠다고 말을 하는가. 참으로 뻔뻔하이. 더는 할 말 없으니 이만 물러가게.